안녕하세요. 금융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2023년부터 이제 소액주주에게도 모두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당선인이 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라는 게 사실은 간단하게 볼 부분이 아니라요. 2023년부터 완전히 새로이 금융투자소득세법이라는 게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 틀 내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할까 하고요. 이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금융회사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 금융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보험이고 그 다음이 주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험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저축보험이라는 게 있었죠.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요. 저축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보험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차츰차츰 혜택을 줄이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 그 이전에 이제 과세를 안 하다가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당 지분율 2%, 금액 50억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넓게 잡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지분율 1%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은 이제 대주주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 소액주주라고 해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산다든지 할 때 차익을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고 뭐 대주주고 이런 요건 없이 모두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여오다가 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확 바꾸게 됩니다. 아까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법이라는 것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대주주 요건이 뭐 종목당 10억 원, 그 다음에 비중이 1% 이러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 종목당 9억 원씩 해서 10개 종목을 쭉 가지고 있어도 90억 원이라도 소액주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00% 이득을 내서 90억 원을 이득을 봤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ability to pay라는 원칙, 자기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소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의 대원칙에 아주 이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은 배당 소득이냐 비과세냐 펀드냐 안 그러면 직접 뭘 물건을 증권을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율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일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중에 세 번째가 이제 큰 부분인데요. 만일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은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나 손실 볼 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작년에 손실 보고 올해 이익 봤는데 작년 올해 합쳐도 나는 손실인데 이게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비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의 특징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두 가지 소득으로 이원화합니다. 이자소득하고 금융투자소득 이 두 가지로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소득이 없어집니다. 소액주주라도 과세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손익통산하고 결손금 이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결손금 이월 제도 같은 경우 5년까지 결손금을 이월에서 이익과 손실을 시기열적으로 통산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기본공제를 도입해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고 그 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류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세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율은 몇 퍼센트이냐면은 이자소득은 이제 14%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 이하면은 20%,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25%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금융소득 과세 부분이 완전히 체계화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소득 간 그 과세 체계를 이제 다 통일되게 하면서 이제 형평성이 제고되게 되었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과세를 이연했다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5.5에서 3.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내에서 내가 펀드나 주식 펀드나 ETF를 운용하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유리한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 관리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과세 체계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자산 관리 컨설팅이 비로소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제기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 전면 폐지한다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소득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것, 우리가 ability to pay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그 프린시플에 다시 위배되는 일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양극화 부분이 좀 여전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법 새로운 체계 내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식 양도소득 과세 부분입니다. 그게 이게 소액주주까지 다 통틀어서 모두에게 다 적용되게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쏙 빼내면은 새로 만들게 되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법에서 알맹이가 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일을 했었죠. 회사를 하나 만들고 지분을 주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어서 상장을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팔게 되는데 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걸 팔았을 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세금이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해 지배주주의 승계 방식이 또 이런 방식으로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찬성한다는 입장도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년 연말이면은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주식을 왕창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다 과세를 하게 되면은 연말에 집중되어서 파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대만 이런 곳에는 이제 양도소득 과세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이렇게 높은 나라, 그리고 이렇게 대국에서 큰 나라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활발히 참여해서 주식시장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세금이 없으면은 그만큼 많이 몰리게 되어 있죠. 근데 주식시장의 진정한 수요 기반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의 혜택을 주어서 몰리게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건강한 모습일까? 아니면 주식시장의 불건전한 관행을 없애가지고 주식시장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세제 혜택을 가지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초기일 때 그런 것은 쓸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해가는 시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 재산 형성을 하는데 세금을 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아까 5천만 원 기본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5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벌어들일 청년의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교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자에게는 비과세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보다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은 저소득자에게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저축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식 양도 소득세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장기로 투자했을 때와 단기로 투자했을 때 세율의 차이,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어서 주식 수요 기반을 확충하려 하지 말고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주식 시장을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 동일하게 페어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서 전면 폐지는 어려운 것이고 수정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